바닷마을 그 우리 진돗개 금동이 패밀리의 특권입니다. 5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금동이와 복실이. 복실이가 금동이를 잡고 살아. 잡혀 살아요? 네, 잡혀 살아요. 부인 식사하실 땐 얌전히 대기해야 하는 공처가 신세. 금동아, 잠금 뭐 하지? 응? 대신 든든한 할머니가 계시죠. 복실아, 어디 삐졌냐? 이리 와봐. 차라도 안 보게? 너도 이뻐게. 이뻐이? 우리 금동이 이쁘다. 우리 금동이 이쁘다. 고창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면 금동이네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꽁꽁 얼어버릴 것 같던 날, 물 빠진 갯벌을 향해 경운기가 달려갑니다.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두어리 주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들 꽁꽁 싸매셨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따뜻해요, 날이. 아, 이게 따뜻한 거예요? 그럼요. 경운기 트랙터가 아니면 갯벌을 건너기 힘들죠. 선착장에서 무려 40분을 달려가면 두어리 사람들의 밭이 나온답니다.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검은 밭. 어머, 이 다 뭐예요? 예, 김 따러 왔어요, 오늘. 김이요? 예. 아, 여기서 김을 따요? 예. 고창 두어리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기둥을 박아 김을 기릅니다. 이른바 지주식 김 양식이죠. 바닷물에 잠겨있던 김밭은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간에만 접근이 허용된답니다. 지난 가을 부지런히 씨를 붙여놓았더니 어느새 다 자랐습니다. 한 번 거두면 3주 후 또 이만큼 자라난다니 두어리 주민들에게는 한겨울이 농번기입니다. 채취한 김은 몇 번의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맛있는 김으로 탄생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밥 한 공기 있어 그냥 뚝딱이에요. 밥도둑이에요 이거. 이거 잠깐 제일 굉장히 어떤 맛이에요? 이거 고소한 맛이에요. 짭짤하면서 고소해요. 찬바람 쌩쌩 부는 김 양식장에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는 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편해. 여기 아직 길이 안 빠져. 아, 길이 안 빠져. 아, 자전거가 전혀 안 빠져. 개들이 좋아하는데? 개들 따라다 보니까 되게 오던데? 고생하셨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냥 열려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채취해가지고 작업하는 거 처음 봐. 도시 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말에 오니까. 아. 유태수 씨와 금동인의 세 식구는 주말마다 바닷가 구경을 나온답니다. 야, 너는 주인 잘 만나서 복 받은 게야. 누가 이런 바닷가에 데리고 오냐? 그렇지. 바다 김밭에도 새참 시간이 있죠. 추위에 얼었던 몸을 잠시 녹여보는데 무언의 몸짓을 보내는 금동이네. 먼 바다까지 나온 게 기특해 고기 몇 점 얻어먹습니다. 강아지 다리 아프겠어요.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강아지들이 온 바다를 들고 다니니까. 수고하세요. 네, 걔랑 잘 가시오. 내일 또 쉬어. 네.
귀한 구경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금동이네. 따라가 볼까요? 금동이네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멋진 집을 짓고 삽니다. 마당 넓은 이곳이 유태수 씨와 금동이가 사는 집이죠. 뭔 조개 갔어? 무용 조개. 선생님, 네. 누구세요? 아, 저희 어머니죠. 금동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금동이 할머니세요. 예. 금동이야. 금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안 춥대야? 바다 가서 안 추워? 금동아. 순둥이 금동이가 제일로 예쁘다는 할머니. 이럴 때면 새침대기 복실이가 샘을 냅니다. 우리 금동이 예쁘다. 질투심에 아예 돌아 앉았습니다. 예쁘다. 복실아, 어디 삐졌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옷 잡아요. 이리 와. 네. 어째 근데? 이거 금동이가 아빠, 복실이가 엄마, 딸. 딸이 저기 하나 꼭 났어, 나한테.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요. 꼭 하나 딱 났단 게. 첫 정이 무섭다고 첫 식구 금동이가 아무래도 좀 남다르답니다. 5년 전 요만할 때 태수 씨네 가족이 된 금동이. 6개월 후 암컷 복실이를 입양했는데 속미가 어찌나 매운지 금동이가 쩔쩔매게 됐습니다. 부부가 된 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잡혀 살기로 결심한 금동이. 사랑과 전쟁을 반복하며 귀한 새끼 장금이도 얻었죠. 태수 씨는 도시를 오가며 귀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금동이 곁으로 돌아와 농사 짓고 살 생각이죠. 금동아, 너 놀기 좋게, 뛰어다니기 좋게, 이제 집 고치고 있어. 좋아? 주말마다 집 뜯어 고치는 게 태수 씨에게는 큰일입니다. 좋나? 아니, 여기가 그 잔디밭이었는데 작년부터 여기 잔디에 여름에 진드기 올라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잔디밭보다는 좀 깨끗한 그 데크를 깔아주고 있어요. 자, 뒤에 땡땡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게. 누구 좋으라고? 개 좋으라고. 건물 한 채만 있던 집을 10년간 뚝딱거리며 고쳤답니다. 창고 명령인데. 금동이 세 식구는 전용 침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철엔 모기라도 물릴까 모기장 달고 선풍기까지 설치했죠. 선풍기가 총 3대를, 저기 천장도 있고 여기도 있죠. 또 밑에 덮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모기들도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죠. 네. 아유, 무슨 일곱 호텔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하고 문 역할도 하고 이 공간이 커지고 이 거실이거든요 이게. 거실이고 발전기가 오면 암수를 분리시키려고 분리 문도 만들어두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말이 중성화 수술이지 좋은 거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암컷 같은 경우는 자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 그 말 자체가 좀 끔찍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이제 개들은 그 본능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조정을 해줘야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씨네 집에는 사람 사는 공간보다 개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호기심 많은 금동이네가 바깥 구경할 수 있도록 2층에는 나무 데크도 설치했죠. 여기가 개들, 우리 개들 전망대. 파하게 저 바다가 보이죠? 바다도 보이고 안동네가 환히 들어와 보입니다. 네. 풍경 좋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어디 사람뿐일까 생각해서였습니다.
걔들이 이렇게 밖에 경치 보고 하면 좋아를 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좋은 그 감정 같듯이 걔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걔들은. 네. 태수 씨의 마음 금동이도 잘 알고 있겠죠. 주말에 오는 아들 대신 매일매일 금동이네 끼니를 챙기는 건 할머니. 특히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돼지 등뼈 삶아요. 등뼈요? 누구 주려고요? 금동이 장금이 북수리 주려고. 뽀얗게 국물 우려낸 돼지 등뼈. 금동이네가 가장 좋아하는 특식이랍니다. 개들도 익숙한 듯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너는 네가 큰놈 먹어. 큰놈 먹고 얼른 커. 알아. 장금이를 제일로 큰놈 주네. 뭐 얼른 먹고 더 크라고. 새끼 장금이와 엄마 복실이는 뼈째로 참 맛있게도 먹는데. 금동아 하나. 이리 먹어. 금동이는 요즘 뼈 대신 국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빨 맞자면 이빨 다쳐갖고서 아프갖고 안 먹으려고. 나 안 먹는 돈을 짧게 먹었거든. 먹었는데 그래서 몰국 좋아. 몰국이라도 먹으라고. 뼈다귀 하나 해치운 복실이가 살금살금 금동이 국물을 탐냅니다. 복실아 가 먹고 금동이 줘. 아이고 저거 벗어. 가 먹고 줘. 복실이에게 쥐어 사는 금동이가 안쓰러워서일까요? 부부싸움이 나면 왠지 금동이 편을 들어주게 된답니다. 금동아, 장금 왜 갔대? 응? 이 모습을 보면 복실이는 또 질투가 나고요. 소소한 다툼과 갈등은 있어도 금동이네는 참 복받은 가족이죠. 자전거 소리만 들리면 개수의 마리가 조건 반사. 자전거만 꺼내면 바다 가는 줄 알고 빨리 가자고 자기도 가자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문을 막 물었더니 뭐 자기를 안 데려갈까 봐서. 네. 금동이네가 주말 산책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태수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바다 산책은 빼먹는 법이 없습니다. 뛰어놀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은 개들의 본능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죠. 페달을 안 밟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데 개들 끌고 가니까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가 속도를 조정하고 있어요. 제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땐 세 식구가 일심동체. 야, 내가 못 따라가겠다. 바다를 향해 전력질주합니다. 물 빠진 갯벌은 금동이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천연 운동장이 되죠. 이제 사람도 없고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이 갯벌에서만 뭐냐 내주시는 개들이에요. 이런 달리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떤 개들에게는 꿈 같은 일 아닐까요? 금동이가 괜히 제작진에게 장난을 걸어옵니다. 야, 왜 그래? 금동아! 자기 친근한 표시야, 저게. 저기 가장 많이 하는 게 할머니한테 가장 저만해요. 지금 금동이는 지금 우리 PD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친구! 야, 친구! 야, 왜 그래? 엄마 지금 친구로 생각해, 친구. 뭐?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랑을 많이 받은 개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죠. 금동이도 그런 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지만 아프지 않고 네, 항상 씩씩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네. 금둥아 네가 개가 가장이니까 응? 보시한테 지지 마 알았지? 그림같이 노을이 지는 바닷가 마을에서 금동이네 세 식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